신앙의 영혼이 깃든 이 검으로 널 다스려주마. 성의 힘, 적들의 심장을 꿰뚫어준다. 야! 나의 고뇌는 자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베인 아픈 이 기억들은 이 맘의 손끝에 남아 그대를 잊지 못하죠. 혼돈계 요괴들이 침입해서 앞으로 자네는 못된 원숭이들에게 부모님의 소중한 물건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뭐야,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진앙왕께서 영혼 이런... 귀신족의 공격을 버티기엔 우리로선 역부족입니다. 먼저 마을로 가서 백성들을 대피시켜 주십시오. 어서! 당연히 알고 있었죠. 화살표를 그 반지에 깃들 수있기 때문에 귀신족이 냄새를 맡고 자꾸 몰려옵니다. 아주 위험한 물건이죠. 젊은이, 뇌전 용처를 들어보았는가? 아마 도결에 큰 도움을 줄 걸세. 매우 희귀하니 다른 이가 찾기 전에 어서 가보게. 내 화신이 줄곧 이 마을을 지켜왔지만 수종이가 귀신군을 방어하느라 치명상을 입었네. 화살표를 따라 네모 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화살표를 따라 네모 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저 앞에 야생공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으니 좀 도와주시겠어요? 정구에 있는 참, 어쨌든 빨리 저 앞에 귀신의 명단을 붙들러 주시오. 사부님은 저 앞에 비무장에 계세요. 전 이제 사부님께 죽은 목숨이에요. 자네, 그럼 동쪽에 있는 암마병루에 창룡의 화신을 만나러 가게나. 아마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럼 소엽에게 파랑계의 수정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네. 창룡이 드디어 적합한 인재를 찾았나 보군.
화살표를 따라 네모박스를 선택해주세요. 네모박스를 선택해주세요.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말게. 정파와 사파가 비록 선과 악을 뜻하진 않지만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직접 판단하시게. 그대가 얼... 정파와 사파의 갈림길에서 화살표를 따라 네모박스를 선택해주세요. 네모박스를 선택해주세요. 아하, 새로운 영웅이 바로 자네로군. 골륜호, 드디어 이 땅의 중심에 도착했고 이렇게 멋진 광경 처음 볼 것이야. 네모박스를 선택해주세요.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파랑계가 혼란에 화살표를 따라 수많은 수역을 만나고 영웅들이 탄생하는 순간도 지켜보고 있었소. 화살표를 따라 네모박스를 선택해주세요.